새끼들 때문에 응? 너무 고민이 많으시나 봐. 어? 엄마 아니에요? 맞아요. 장가는 보내야 쓰겠고 장가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 큰아드님 뭐 하세요? 직장 다니다가 올 6월 말자로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나왔어요. 직장 한 7년 다니다가. 무슨 공부? 그 지금 뭐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그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뭐 끝까지 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한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지금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나온 거네. 아니 공부하려고 나왔 무슨 공부? 지금은 이제 부동산 뭐 그걸 봤어요. 우선은 근데 내년에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이도 고민이 많대. 우리 엄마가 앉자마자 아이들 고민이 너무 많대.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이제 편하게 살까 싶었더니 새끼들이 아주 이 지금 둘째 아들은 뭐예요? 직장 다니는데 아 아주 이게 사고를 쳐가지고 뭔 사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9월 달에 3일 날 낳았는데 아이고야. 지금 아직 그 안정적이 뭐 버질러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 뒷수습을 지금 아주 그냥 근데 장난 못해. 엄마 지금 관제도 조금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조금 제재된 거. 없어요. 이거 조금 조심하셔라 그래. 이 막내 아들. 그럼 지금 여자랑 지금 살아요? 혼인신고 하고. 혼인신고는 했고 이제 뭐 친정집에 있다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애기 안고 왔다 갔다 해. 집을 따로 마련해 주진 않았고. 해주진 않았는데 이제 우선은 그렇게 사고를 쳐놨으니까 둘아 살라 그랬지. 여자는 몇 살이에요, 엄마? 동갑이에요. 26살. 동갑. 자,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일단 제껴놓게. 제쳐놓는다는 얘기는 지금 엄마가 지금 점상에 앉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엄마 고민이 지금 아이들로 고민이 지금 많대, 자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막내 아들은 엄마 혼인신고를 했으면은요, 처갓집이랑 지금 상의를 하셔서 집을 조금 조그만 월세방이라도 좀 얻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응? 끼고 있다 그래서 더 아이들이 더잘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도 이 아이들을 끼고 살순 없어요. 성격상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그 독단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내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끼고 살 수는 없어. 지금 자기네들이 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월급을 받아도 그 작년 애가 버질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뒷수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신혼부부들 해주는 거 임대를 얻어줄까 하다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우선은 애들 희망이라도 갖고 살라고 그걸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 앞으로. 예, 네, 작은 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지금 그 초기 들어가는 돈은 할수 있어도 그걸 대출을 받아서 지네들이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 살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이제 며느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26이요. 에이구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내년에 입주인데 입주는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집에 살면서 돈을 니네들이 모아라. 그런 이제 그걸 전세를 주고 2년이고 4년이고 있다가 맞아요. 니네가 그 지금 여기 며느님 성씨만 얘기해 주실래요? 문씨 문혜빈 근데 우리 지금 며느님도 성씨가 좀 성씨도 이제 이렇게 나이랑 둘러보니까 며느님도 고집이 조금 있고 만만치 않아요. 만만한 며느리는 아니야. 근데다가 또 우리 이렇게 아드님, 막내 아드님도 만만치는 않다 그래. 에? 근데다가 우리 엄마를 조금 많이 닮아서 아드님이, 막내 아드님이 우리 엄마를 좀 많이 닮아서 어떻게 보면 고집이 조금 세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다 이러시거든. 근데 두 아이들이 엄마 29까지는 조금 마음이 안 잡힐 거예요. 생활이 좀안 잡힌다는 얘기야. 왜냐면 준비 없이 시작을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막내 아드님이 29부터 31 돼야지 조금 내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린다 그래, 마음가짐이 좀 변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기를 낳아서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예쁘기는 한데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있기는 하되 문서는 조금 따로 놔두고 내보내는 시기는 있어요. 엄마 불면 계속 끼고는 못 사신다 그래,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가 내보내요. 근데 이제 직업적인 거 어? 이제 두 내외가 직업적인 게 조금 잡혀야 되고 이 두 내외가 사네 못 사네도 또 해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때문이에요 엄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또 애다름이 있잖아. 그럼 내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이가 조금 저기에서 좀 가르쳐서 나가려고 해버리잖아요 엄마.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견디는 아이들이 없어요 엄마. 어? 엄마가 아빠랑 살 때 그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어? 우리는 없이도 시작을 해서 엄마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사고 이렇게 늪혀갔잖아.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이걸 당연하게 내가 어른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분들하고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오늘 먹고 오늘 죽자야. 그러니까 요행을 좀 바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든 뭐 하면서 내보낼 준비를 조금 하시면서 좀 내보내 안정이 돼서 내보내기는 해야 될 거야 엄마. 그 대신 단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 그 동안에 아이를 그만 낳지 말아라. 그렇죠. 응. 지금 아들 낳았어요? 딸이요. 딸 또 아들 낳는다고 또 할 거야. 왜냐면 이 두 내외분이 아들은 낳는 거는 보이니까 엄마의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양가 어른들이 좀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지금 며느님 집안에서는 너희들이 사고 쳤으니까 아들이 책임져라. 전혀 네? 없어요. 그거를 조금 버리셔야 되고 이 처가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 집안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뒷수습을 하려고 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내 손을 낳았잖아 어쨌든간. 낳았으니까 이 분쟁이 안 일어나게 집안 싸움이 안 일어나게 왜냐면 둘이 동당동당 잘 싸우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 하고 3년이 고비라 그래. 앞으로요. 예? 3년이 사네 못 사네.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된다. 그 고비 놓고 7년째 됐을 때 이 고비를 넘어서야지 그때 됐을 때 아이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엄마. 이해했죠? 3년 고비 넘기고 그 3년 고비 넘긴 다음에 아이가 들어와야 돼. 그 아이가 3살, 4살 될 때 그 고비를 토탈해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 고비를 넘어서면 이 부분은 사는데 예? 7년에서 8년 정도 이 고비를 못하면 둘이 빠그라진대. 지금도 애는 둘째는 절대 낳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말 표현이 틀려. 엄마. 절대 낳지 말라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여기서 기반을 닦고서 낳자. 예? 이 얘기를 꼭 며느리한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예? 우리 아들 신세 조졌네 마음을 좀 버려야 돼. 이놈 씨끼 그게 사고를 치고 이런 마음도 버려야 돼 엄마. 어차피 둘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엄마. 그렇죠. 그죠? 어차피 그 새끼도 이혼을 하고 데리고 가든 내가 우리 아들이 키우든 어쨌든 간에 둘 다 손해야 엄마. 예? 둘 다. 자손을 위해서든 엄마를 위해서든 내 새끼든 며느리를 위해서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마음을 어느 순간을 좀 잘해야 돼. 그래야지 둘이 안 싸워.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엄마가 표현력이 많이 없어. 맞아 아니야? 응? 그냥 돌직구란 말이야. 말이 좀 짧아. 돌려서 막 얘기를 못해. 응?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오해하고 아들하고도 많이 부딪힌다며 이 아들하고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해결을 조금 보셔야 돼. 예?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거. 그래 너희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예? 너도 내 새끼 하나 얻었다. 예? 내가 딸 하나 얻었다. 생각을 마음을 바꿔먹으셔야 된다고. 그 애기 낳을 때도 무척 반대를 했어요. 낳지 말라고. 엄마가? 근데 그 며느리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가슴에 상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며느라 예? 내가 너도 아직 젊고 얘도 젊고 얘가 기반이 안 돼 있는데 네가 나니까 이런 사과 같은 마음, 진심 어린 마음 있잖아. 내가 딸 가진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자 입장이라면 막 가슴 아프겠어. 이거를 좀 풀어주시라고. 안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시점 있잖아 엄마. 이 시점에 예?
이걸로 해서 애들이 자꾸 싸워 나가는 게 보이거든,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우리가 삼신부정이라 그래. 삼신부정은 뭐냐? 어쨌든 삼신이 내려서 에? 시댁에서 삼신을 점지해줘서 에? 삼신은 아기를 이제 생겼잖아, 엄마. 근데 말로 하는 것도 부정이라. 그래서 무당도 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은 응? 나가면 어쨌든 간에 서로 기분 나쁘잖아, 엄마. 그죠?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가 사고는 직장도 없었지. 뭐 그냥 뭐 버질러 놓은 거는 돈을 수천만 원을 다 갖다가 막 계속 작년부터 걔한테 그냥 아직까지도 쓸어붙고 있고 그 앞으로도 지금 그 아파트 해준 것도 다 내가 2년 희망을 갖고 살라고 이제 일단은 내년에 입주를 못 하더라도 전세를 주면은 니들이 벌어서 갖고 나가라 하고 이제 그 초기 자금 다 대주는 거고 지금도 5년은 내가 걔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버질러 놓은 게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돈을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하나 해놓은 거 안 하면 다 신용불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냥 아기 이제 앞길 막을까봐 엄마가 이제 해주시는 건데 우리 엄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 위야 어차피 돈은 다 들어갔고 엄마가 어차피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일 아빠랑 먹고 사는 이라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신경 쓴다고 했었지만 응? 그 손이 이제 덜 간 거지 엄마. 세상에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고 맞아요.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듯이 내가 그만큼 잘 살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 했는데 아빠한테 조금 문제가 있으셔. 이해했어요? 네. 아빠가 애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놀아주고 아빠가 사춘기 때 이게 잘 넘어가기를 못해주신 거야. 이해 있어요? 네.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조금 3년을 좀 두고 보면서 엄마가 조금 뒤처리를 조금 해주면 조금 애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엄마가 힘 많이 썼잖아. 썼는데 가는 말도 좀 곱게 해봐라 엄마. 이해했지? 어차피 딸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그 새끼도 옷 살고 나가잖아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손녀 보면서 가슴이 안 아프겠나? 그잖아. 나도 새끼를 낳아봐서. 에? 그러니까 이혼 안 하게끔 우리 엄마가 지그들이 이제 이 아들내미가 정신을 차려야 돼. 일단은. 응? 근데 29까지는 그렇게 안 보인다 엄마. 에? 엄마 속 좀 애간장을 녹이겠다. 그래도 그 3년 조금 응? 엄마 좀 그렇게 해보고 우리 큰아드님은 사실은요 엄마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직장이 괜찮고 탄탄한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뭐 해이를 느꼈는지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더 나이 자기 혼자 싱글 있을 때 막 과감하게 자기는 부양의 의무가 없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만두지 않아도 될 거를 갖다 그만둬가지고 엄마. 이 지금 이 바람이 이제 어디서 불었냐. 어? 근데 아이는 참 똑똑하고 엄마. 얘하고 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완전 반대예요. 반대야. 얘는 조금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세고 근데 이제 이미 그만둬버렸으니까 자기가 깃발은 꽂아야지 자기가 끝나요. 지금도 직장생활 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기 공부한다고 집 옆에 알바하면서 지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거 안 하고 마음 잡고 직장 다닐라 그러면 지금도 다닐 수 있는 아이라고 엄마. 머리가 똑똑하다고 엄마 이 아들은. 예? 근데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이 아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바 예? 이루기는 한데 예? 한대요. 한대. 근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일도 나쁜 직업은 아니었다. 금전도 잘 됐었고 직업도 안정도 됐었던 건데 확실한 이제 두 마지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야 엄마.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일에 대한 것도 너무 부대끼어서 튕겨져 나와. 근데 어쨌든 자기가 계획한 건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되는데 8까지 가요. 지금 36이니까 내년 7까지. 내년까지는 가요. 그래서 8 한 하반기 중순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대, 이 아들이.
그러니까는 조금만 지켜봐요. 그동안에 이 아들이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건 뭐냐면 중압감 같은 게 좀 많았어요. 응? 내가 큰아들이라는 중압감, 응? 내가 든든해야 된다는 중압감, 이런 중압감 있죠. 내가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많아요. 아, 네. 욕심이 많아요. 사업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니야. 아이가 네, 네? 네. 좀 여성스럽고 꼼꼼하고 네. 좀 답답증이 융통성이 없다 그럴까. 답답증이 조금 나는 성격이야. 근데 이제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기는 얇은 거는 아니거든. 지고집이 세서 네. 근데 뭐를 봤나 이게 한 35부터 생각했다. 작년부터. 어? 그 사촌형, 어? 이종사촌형 역량도 있을 거예요. 이종사촌형이 성공했거든. 뭐를 봤대. 그래서 돈을 조금 많이 만지고 싶은 이런 계획. 이거를 지금 내가 근데 공부를 조금 해놓고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애거든. 근데 이게 이제 돈이야. 결론 돈이야.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 근데 자신이 있대, 자기가. 자신 있어 해. 근데 이거에 대한 돈의 흐름에 대한 돈을 굴리는 방법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 게 나 그래. 작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굴리고 싶은 이런 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자본으로 뭔가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네 아이가. 예? 이게 이제 부동산 쪽. 응?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뭐 경매, 막 이런 거 기타 등등. 응? 그 다음에 주식 비슷한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셨어요 엄마. 35부터 뭘 봤대. 근데 이게 내년까지, 응? 조금 더 가면 38 중반까지는 응?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플랜이 있어. 근데 얘는 그래도 다시 원위치로 해서 돌아는 갈 거예요, 엄마. 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이 지금 막내 아들이 조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아파트를 그걸 해주면서 요즘 그 청약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초기 자본을 대주고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쟤네 희망 없이 저렇게 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우겨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지금도 아직 거기에 대한 이게 좀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거는 잘 하신 거예요 엄마. 이게 그렇더라고. 어쨌든 이제 뿔려는 질 거니까 엄마. 시간이니까 이건. 근데, 희망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근데 이제 아들이 제일 중요해. 아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 며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놈이 작은 놈이 내가 보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저희 지도 이제 애 낳는 거를 별로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고집을 펴서 난 거야. 이제 너 상관하지 마. 난 나대로 날게. 그러고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아직 천방 이게 어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살짝살짝 또 여자친구들도 만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3년이 고비되니까 엄마. 응? 3년이 고비라고 엄마. 응?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이 내가 그랬잖아. 아들이 변해야 되고 엄마는 며느리한테 좀 잘해줘야 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간이 명관이야. 그래도 아이가 나쁜 이 지금 며느리 짝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네, 착해요. 착해요 엄마. 생전 말은 없어요. 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잘못한 거는 맞아. 엄마 뒤로 갔대. 그래서 엄마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년만 잘 조금 도닥여서 아들만 변화만 된다면 우리 엄마가 이제 3년 동안 애 딸 컸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조금 내가 딸이라 생각하고 왜냐면 엄마가 이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들이 더 마음을 못 잡거든. 잘해줘요 지금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자꾸 잘 지내게끔 그냥 내가 새끼 하나 더 생겼다. 마음이 아파 죽는데 우리 엄마가 마음 한켠이 쟤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고
또 애기는 이쁘기는 한데 내가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지워라 어째라 말해서 네. 네? 그 마음이 그때 근데 이걸 떨치는 건 우리 엄마야. 네? 그래 내가 새끼 하나 생겼지. 네? 네? 나도 만약에 또 딸을 낳았으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네? 시댁에서 반대하고 네? 그렇죠. 항상 그 마음이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조금 더 며느리한테 좀 더 잘해질 거예요. 근데 아이는 착하대. 네. 가엽기도 하고. 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가정도. 예, 네, 뭐 형제들이 세 명인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가정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또 이 사위한테 예? 조금 못 믿어온 것도 조금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래도 잘 살기를 바랄 거 바라는 마음은 있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야, 엄마. 시간. 엄마가 또 힘써주신 만큼 우리 아들만 변하면 이 며느리는 그냥 살아요. 엄마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 아들이 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힘 돋아줘야 돼. 이게 엄마가 잘한다고 되겠나? 아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마음 잡고 애기들이 크면서 또 예? 지금은 당황스럽겠지만 더 애기가 말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조금 더 잡아주니까 엄마. 그 직장은 지금 다니는 데는 뭐 끝까지 잘 다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아까 그랬잖아 29까지 지금 방황을 조금 한다고 직장도 뭐 좀 돌아다니는 직장이에요 엄마? 밖으로? 네 지금 현재는 외근을 좀 이렇게 많이 밖으로 돌아다녔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녀요 엄마 1년 다닐 거 2년 다니고 얘는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아 갇혀서 못 있어요. 사무직인데 지금 뭐 바깥으로 이제 지금은 나 어쨌든 좀 돌아다녀야 돼요. 이 아들은. 근데 그래도 애기 저기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다니려고 노력은 한데 지가 무던히 쓴데. 이거 자기 잘못을 지금 조금씩 깨달아 가요 엄마에. 예? 엄마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번개 이렇게 뭐 하나 맞은 것처럼 머리에 꽝 했다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래서 아빠가 되는 가정 어른이 되는 가정이니까 엄마도 이제 믿고 좀 깨달아만 하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돼 잘 사겠지 이해하셨지 오히려 마누라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하잖아 그럼 이 아들도 이제 대드는 성격이거든 엄마 그래서 둘이 이제 막 치고 받는단 말이야. 이 큰아들하고 이 둘째는 달라. 네.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엄마하고 부딪힌단 말이야. 그 대신 또 정도 제일 많이 가 엄마가 사실은. 응?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아들한테 아유 잘하네. 그래도 이게 아빠 되니까 결혼하니까 너 진짜로 많이 변했대. 이런 칭찬 같은 거를 많이 해줘야지 이 아들은 엉덩이 토닥토닥토닥 해줘야지 되는 아들이야 엄마. 이해했죠? 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겠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 근데 이 양반은 우리 엄마가 이길 수 없네. 예? 근데 둘이 두 분이 이제 사시는 건 엄마 둘이는 이렇게 미운정이라 그러죠? 어? 톰과 제리처럼 고양이하고 쥐처럼. 예? 아빠 욱 하면 우리 엄마가 이거 기죽어 해주고 우리 엄마가 조금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눈치 살살살살 이래 살아요 두 분 내외는 이해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해 엄마 아니에요 맞아 응? 맞잖아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우리 엄마 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아빠 없으면 나도 같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 우리 엄마가 이해했어요? 네.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빠였단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건강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빠 지금에는 지금 건강은 뭐 이상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혈관 관리를 조금 잘 하시라. 이 말씀은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으세요, 건강도.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일하고 계시고, 네. 지장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가 많이 변화시켜놨잖아 우리 아빠를 그리고 이 엄마가 생김은 이렇게 여성스럽지는 않는데 집에 가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이해했어요? 얼굴은 이렇게 탁 남상같이 보여도 집에 가면 남편 비유 잘 맞추고 아이들 잘 챙기고 막 그래도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챙기는 거 잘하고 이런 성격이란 얘기야. 응. 이해하셨어, 엄마? 그래서 뭐 잘 사실 것 같은데 왜, 엄마? 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으세요, 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이해하셔서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드려야지. 네. 그지? 근데 딱 앉자마자 자식이 문제다. 그래. 응? 요것만 해결이 되면 큰아들은 좀 내비두시고, 요 둘째만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예? 엄마가 힘 돋아주시면 그래도 나중엔 좀 편한 웃을 일은 있으실 거예요. 이해하셨지? 네. 요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살가워요. 엄마랑 부딪히기는 해도. 어? 엄마. 이 큰아들은 살가운 아들은 아닙니다. 네. 자기 개인주의예요. 네. 그래도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시다는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게 누구예요? 둘째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엄마. 아셨죠, 엄마? 네. 감사합니다. 네.